5월에 비는 아름다운 야생화 개 양귀비 꽃입니다. 영남대학교에 들어가니까 이 개 양귀비 꽃이 너무나 만발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길과 눈길을 사로잡습니다. 이 개 양귀비는 스페인이나 유럽에서는 나물로 해서 먹기도 합니다. 그런데 그렇게 별로 맛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. 한국에서는 이 개 양귀비 식물은 비교적 강한 독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나물로 먹거나 하진 않습니다. 이 개 양귀비는 양귀비와 같은 양귀비 종류인데 마약 성분을 함유하고 있지 않아서 관상용으로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. 이 개 양귀비는 양귀비와 차이점이 있는데 지켜보시면 개 양귀비는 줄기에 이렇게 털이 많습니다. 그리고 꽃봉오리가 피는 그 열매에도 보면은 털이 굉장히 많죠. 또 이 꽃에도 보면은 꽃잎이 깨끗합니다. 안에 있는 수술 외에 꽃은 깨끗한데 마약 성분인 양귀비는 이 꽃잎에 검은 반점이 크게 나 있습니다. 그것이 양귀비와 개양귀비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입니다. 자, 줄기와 꽃봉우리에 털이 있느냐 없느냐로 양귀비와 개양귀비를 구분합니다. 또 꽃에 검은 반점이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하고요. 또 개양귀비는 열매가 작고 도토리 모양을 가지고 있고 양귀비는 열매가 둥글고 큽니다. 유럽에서는 이 열매를 식용으로 이 개양귀비에 조금 전에 그런 열매를 식용으로 먹기도 합니다. 자, 한국에서는 식용으로 먹지는 않고 아주 약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. 독성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정량만 사용해야 됩니다. 소량 2 내지 5g만 물 300cc에 넣어서 잎이나 꽃을 말린 다음에 물 300cc에 2 내지 5g을 넣어서 반으로 따려서 하루에 2-3회 따뜻하게 복용하시면 약초가 됩니다. 항암 효과가 그리고 항염 효과, 항진통 효과, 진통 효과가 아주 탁월하고요. 염증을 없애는 효능이 탁월합니다. 양귀비에게 있는 그런 약성이 이 개양귀비에게도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. 염증을 없애주니까 이 암에도 좋겠죠. 또 그래서 항암 효과도 폐암이나 대장암에도 아주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. 그리고 호흡기 질환, 또 위통, 장염, 또 아픈데 진동효과 탁월하잖아요. 심장마비, 수족마비, 불면증에도 도움줍니다. 그래서 이 개 양귀비는 또 꽃을 발효해서 숙성해서 차로 드시기도 합니다. 그러나 제일 약으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2 내지 5g을 꽃을 말린 다음에 그것을 300cc의 물에 넣어서 반으로 따려서 약으로 드시면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. 그리고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개양.